다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전주에 왔습니다. 왜 왔냐 하면은 바로 여기 전주 한옥마을에 새로 개관할 전주 종합관광안내소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곳을 소개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그래서 한복까지 오늘 챙겨 입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이게 멋있게 참하지 않나요? 들어볼까? 가자! 와, 이게 아예 새로 생긴 거야? 그니까, 근데 진짜 예쁘게 잘 지었다. 오! 오! 우와! 따라라란, 따란, 뭐 이런 노래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맞지? 어설프게 되어 있다. 냄새도 좋다. 나무 냄새가 짙어. 봐봐, 여기 앉는 것부터가 지금 이미 포토도 맞냐고. 우와, 여기도 예쁜데, 근데? 우와. 사실 지금 뭘 깔고 앉는지 아세요? 뭐? 마이산을 깔고 앉았어요. 마이산? 어. 앉는데? 뭐가 진짜 마이산이야? 아 맞네, 마이산 진안도 전북이잖아. 맞네, 진안이 전라북도네. 저기 봐, 전주 다시 전라도의 어? 수도로 되어있잖아. 어떻게 그래, 전라도랑도 좀 연관이 깊네. 자, 마이산 그럼. 저 왼쪽 오른쪽이 뭐였죠 이름이? 우마이봉? 안마이봉. 아 맞다 맞다 맞다, 안마이봉. 우마이봉이라니. 그쵸 그쵸 그쵸. 우마이는 일본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소개를 해보자면, 그 여행객분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책자 같은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영어 버전, 뭐 이렇게 외국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언어로 버전이 있네요. 한번 봅시다. 관광 거점 도시 전주 여행 지도. 아, 전주 전역 지도랑 전주 한옥마을 지도. 이거 보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나도 가라, 나도 가세요. 왜 나도? 안 돼. 이 머문 사람이 뒤도 아름다워야 된다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다시 놔두시고 옆에 이렇게 휠체어랑 유모차인가요 이거는? 강아지 유모차인가? 오 열어보세요. 열어볼까요? 오! 새로 보냈으면 이것도 써야겠다. 그래 챙길라고? 어 첫 번 챙기면 안 되지. 오시는 분들 꼭 빌리세요, 알았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인상, 전주종합관광안내소는 뭔가 이 배려심이 깊고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좀 흥미가 생겼어 이제. 다음 옆 건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음 이제 무인 터미널. 어 여기는 왜 터미널이지? 오. 어? 와 일단 굉장히 최첨단 정비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 일단 터치 연장해달래. 좋아 연장하기. 우와 터치감이 좋다. 엄청 빨라. 일단은 만 눌러봐야지. 관광 영상. 오. 아, 나 전라북도 안에 있는 시내. 정읍, 진안. 우와, 영상을 볼 수 있대. 우와. 윤균상님이시네. 그러네. 오, 대박. 아무튼 잘 봤습니다. 다음 이제 쇼츠 영상으로. 오,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이거는 우리가 직접 짧은 영상을 업로드할 수도 있대. 아 진짜로? 그러면 이제 여행객분들이 여기 전주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춤추는 릴스 이런 거 찍어. 그 갑자기 공유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우와! 영상 등록 안내가 있다. 진짜세요? 눌러보자. 영상 업로드 하시려면 아래 메일로 쇼츠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 좋아.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한번 보내봐? 그 우리 여기서 먹은 전주 길거리와 바게트 먹은 거. 좋다. 어? 전주 길거리와 바게트 먹는 그 영상 쇼츠니까 올리면 되겠다. 메일 보내세요. 나 했는데? 아무튼 이게 일로 보내진다. 그러면 여기에 계시는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 같이. 그런 분들을 위한 여기 그쵸. 개인용도. 왜 움직여? 우와, 이거 그거 아니야? 모션 테이블 이런 거 아니야? 움직이는. 우와. 이거 봐, 이것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대. 아, 그래서 이제 피 조절이 되는 거구나. 심지어 자동이었어. 아, 이것도 디지털 촉각 점자지 노래 뭔가 했는데. 아, 장인 편의시설을 되게 잘 갖춰놨다. 그렇지, 저쪽에서 휠체어도 빌려주고. 일단 여기도 어김없이 이 한글 이렇게 번역 다 되는 English. 일본어, 중국어. 이 업체 되게 빨겠네. 아니야, 뭐 그렇진 않습니다. 내가 볼 때 나쁜가 게임사 보여. 그래? 예산 많이 넘겼어요. 투어 정보. 와, 문화해설 투어도 있구나. 전주시 여행지 안내. 전주 동물원? 우와 가격도 짱싸다. 일반 1,300원, 청소년 600원, 400원. 우와. 다음 전주시 맛집 소개. 이거 엄청 중요해. 엄청 엄청. 제가 또 맛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오
전일 가면 못 팔아. 오, 갑오징어가 파네. 우와, 이런 메뉴. 메뉴도 나온다니. 아, 맛집 소개 참 좋다. 맛집 소개 플러스 1점.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자, 다음. 교통 안내. 오, 뭐야? 선택해서 어디로 갈지 정하면 되는 거야? 용산! 조회 중입니다. 뚜룬뚜룬. 오! 맞네, 맞네, 맞네. 오, 이 정보 정확합니다. 여러분, 믿고 편안하게 이걸 딱 확인하고 이렇게 놀다 가면 되겠군. 계획을 딱 짜가지고 놓으시면 됩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 플러스 1점 드립니다. 키오스크 좋네요. 그럼 이제 또 가보시죠. 저기 누마루라는 곳이 좀 궁금하거든요. 해지기 전에 빨리 갑시다. 가시죠. 그니까 누마루. 누워있는 마루? 아주 재밌다 이거. 뭐지? 왜 누마루지? 누마루. 오. 오. 좋다. 그 한옥마을 풍경 쫙 보이는 딱 그 배경 느낌인데? 저쪽에 보이는 게 전동성당. 오, 맞아. 맞지? 오. 탁 트여 있는 전망. 한옥마을을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런 게 아주 좋은 것 같네. 좋네요. 여기 만약에 전주 한옥마을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여기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목대처럼 높이 안 올라가도 돼요. 그 여기에 또 배려심 깊은 그걸 발견했어. 이것도 다 휠체어로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바로 올 수 있게끔 턱이 없게 만들어진. 근데 방금 배려심 얘기하셨는데. 네네. 여기는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는데요? 아! 아까 못 보셨습니까?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다 있다. 아. 엘리베이터를 탈까요? 걷기 힘드세요? 아니요, 아니요. 걸어갑시다, 우리는. 자, 그럼 지하 1층. 오! 지하 1층 내려가는 것도 야외다. 우와, 저게 뭐야, 이거? 오! 우와! 어, 이거 와볼 만한데? 그 전까지는 못 느꼈었어, 그거를?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종합 관광 안내서니까. 어? 그냥, 어, 책자 있나 보다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뭘 많이 꾸며놨다, 맞지? 어? 어? 짱인데? 여기 뭐야, 여기는? 아, 좀 가까이 가서 보자, 저기. 헐! 아, 저거 초록? 파란색깔 저거 그건가? 전동성당? 오, 맞다. 맞지? 저 앞에 풍남문 우리 봤잖아. 아, 맞아. 여러분, 저 풍남문 저기서 해질쯤에 노을이 참 예쁘게 끼거든요? 그때 예뻤어요. 아, 저기 거기구나. 일단 이렇게 보고, 어, 가, 궁금한데? 하면 이제 가는 거지, 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네. 우와, 우와. 그 옆에 여기가 그럼 오목대인 거지? 그쵸. 오목대도 꽤 가볼만 하겠는데? 어, 그렇게 가는 거네. 어, 그치, 그치. 이렇게 보면은 되게 멋들어지잖아. 갑시다 이제 안으로 실내. 아 근데 이렇게 확실히 한눈에 보이니까는 궁금해진다. 전주에 뭐가 있네? 뭐 이러면서 갑시다. 쭈쭈쭈. 아 이게 그 엘리베이터구나. 아 그러네. 아 가운데를 이렇게 통과하는 엘리베이터 좋네. 진짜 깨끗하다. 그러니까. 어? 이게 뭐야? 물품 보관함. 아 뭐가 있나 보다 확실히 이쪽으로 가면은. 그래서 물품 보관함. 물품 일회용 500원. 500원이지만 이런 거는 또 이게 돈 받으면 안 된대요. 공공시설이라. 그래서 동전으로밖에 활용할 수 없지만 500원을 쓰고 나면은 다시 500원을 돌려준다. 즉 무료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꼭 지폐 카드가 안 되니까 동전이나 지폐를 들고 오세요. 어 근데 뭐가 있다 이게. 그러네. 어 포토존. 포토존이랑 어, 파노라마 월이 있다는데? 뭐라고요? 파노라마 월. 가봅시다. 오! 오! 예쁘다. 어, 생각보다 이거 미디어 파사드라 그러나? 오! 뭐, 맞아? 아니, 뭐라고 하지? 아무튼 이런 되게 선명한데? 아, 전주 한옥마을 야경이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맞지? 이건 뭐야? 어 뭐야 물장구가 쳐지는데? 우와! 우와! 어. 아니 재밌다 뭔가 여기서 춤추고 싶은데? 어 우와 근데 예쁘다 여기 그림. 어? 십장생! 뭐야? 오 바뀌었어! 우와! 헐! 우와 진짜 선명하다. 그림이 바뀌어버리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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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직 못 가본 곳 궁금하다 전주천 고즈넉한 내가 아주 제일 좋아하는 멘트 고즈넉 고즈넉한 해질녘 전주천을 거닐며 우와, 우와. 야 이건 신기하다 어 심지어 그 전주천 이제 물길인 거지 우와 우와 아
우와. 오, 이 백다방도 있어. 대박. 우와, 되게 반영 잘했다. 백다방도 있네. 부채 박물관도 있나 봐. 어느 희미한 기억의 향기를 품은 한 벽불. 김태리랑 찍은 거. 25살. 맞아요? 25, 21? 그거예요? 아, 맞네. 나 이거 본 기억 있거든, 드라마에서. 김태리처럼 해보시죠. 예? 네? 김태리도 그러니까 김대리처럼. 아, 좋다, 좋다, 좋다. 네. 김치잖아요.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으로 나 가는 거지, 달려가는 느낌으로. 어, 근데 진짜 이거 멋있다. 사진 영상. 아, 진짜? 어. 소리가 나는데? 우와. 존주 예. 예. 저걸로 그렇게 해요. 와,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디 뭐 국립현대미술관 이런 데 온 거 같다. 이런 데 앉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소파 같은 데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감상하신다.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그런 느낌이다. 오목대. 이성계님 나고 갑자기 하계 나올 줄 몰랐거든? 아, 설마 저 가만히 이성계님이 타고 계신가? 어진이 도착. 어진 또 알죠? 이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입니까? 에? 어진. 임금의 초상화를 어진. 아~ 그 어진이 어디 있냐면 네. 여기서 한 5분? 네. 그러면 경기 전, 아까 갔던.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자고 들어가자 그랬는데 네. 안 갔잖아요. 입장료 비싸서. 아~ 잠깐만, 태도 이성계잖아. 네. 이면은 전주희씨? 맞아. 맞아? 이성계님 전주 사람이야? 저도 경주신데 경주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런 아 맞네. 아, 난 김해 김씨. 김해. 김해 사람 아니잖아요. 부산 사람. 오, 뭐야, 나왔어. 오, 이성계님이셔? 근데 너무 빛나서 안 보여. 오, 그러니까. 후광이 엄청나신데? 오, 엄근지. 이제 내 후광.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일 수도. 다 봤다. 아, 영상 재밌네, 이거. 다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다 잘 돼 있는 종합 관광한 데서는 처음이야, 근데, 진짜로. 아, 여기가 아까 본 누마로고, 전주 종합 관광한 데서 적혀 있네. 아,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여기 메인거리가 나오네. 어때? 전주 종합 관광한 데서? 아, 진짜 알차게 잘 구성해 놨다. 그리고 뭔가 이 관광 안내서 가면 되게 딱딱한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볼거리도 있고, 재밌었어. 꼭 오시는 분들 들려가지고 책자 딱 챙겨갖고 출발을 하면은 더 알찬 전주행이 되는 거지. 좋아. 그럼 아까 우리 알아본 맛집으로. 좋다. 가자. 가시죠. 가자. 난 그중에 향토 음식점으로 가겠다. 가자. 배고파. 깨! 마지막 인사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주로 놀러 오세요. 안녕. 배고파. 빨리 와.